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기차다 보니까 충전하는 방법이랑 충전 시간으로 만석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핸들을 돌리면 차가 따라와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저렴한 유지비죠. 가격도 저렴하고요. 전기차 계약서 바로 좀 알아봐야겠네. 피로감이 확실히 덜한 편이에요. 테슬라보다 많이 팔린 차다. 단점은 경차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외진 곳이나 고장이 난 곳이 너무 많아요. 르노의 AS에 대해서 메이드 인 프랑스거든요.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르노에서 2012년에 출시한 소형 해치백 전기 자동차인 바로 르노 조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르노 조의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르노 조의 차주분을 만나러 경상남도 양산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경남 양산에 살고 있는 두 딸 아이 아빠 31살 조의 차주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남 양산에서 하루 30 족발이라고 족발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 2022년에 출고한 르노 조의 차량이고요. 트림은 인텐스 에코 트림, 그 다음에 팔걸이랑 트렁크 옵션 넣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1년 4월에 출고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구매할 때 신차가가 약 4,300만원 정도였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을 약 1,400만원 정도 받고요. 오, 많이 받네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딜러 할인가까지 살짝 포함을 해서 취득세 포함 2,800만원 정도의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총 34,9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12년식 소렌토랑 09년식 모닝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차들을 다 처분을 하고 QM6랑 르노 조에 두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르노 조에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르노 조에를 구매할 당시에 그때 신형 K3를 구매를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문자를 하나 받게 됩니다. 르노 조에라는 전기 차량이 할부 이자가 0.8%로 출고가 된다. 광고 문자가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가격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전기차를 선택하신 이유가 가격적인 부분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가게에서 장을 보러 가는 일이나 가게 배달을 간혹 가다가 차로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에 운영 중이던 모닝이 주행거리가 정말 많고 기름도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름값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전기차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차는 어찌됐건 전기차잖아요. 충전하는 방법이랑 충전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충전하는 방법은 가게에서 물리는 완속 충전기랑 일명 집밥이죠. 네, 그 다음에 급속 충전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완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220V 충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완속 같은 경우에는 완충하는 데는 한 15% 정도 남았을 때부터 충전을 하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급속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을 하면 급속 충전기는 40분 충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40분 충전을 하면 한 2번 정도 물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보통 40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고속도로에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40분을 충전을 하면 충전이 끊깁니다. 보통 40분을 충전을 하게 되면 50%에서 60% 정도 충전이 되는데 이제 또 80% 이상 으로 충전을 하게 되면 충전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완충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급속 충전기를 사용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번 물려서 40분 충전하고 빼고 나서 다시 넣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픽 같은 경우에는 보통 80%까지 채우면 충전이 더 안 돼요. 근데 환경부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40분 충전을 하고요. 충전이 한 번 끊겼다가 다시 한번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전 금액이랑 총 주행 가는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완속으로 충전했을 경우에는 한 번 충전을 하는데 제가 220V로 물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킬로와트당 한 50원에서 60원 정도 사용을 하게 돼서 완충하는데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들게 되는 것 같고요. 급속 충전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한 번 완충하는데 약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그리고 한 번 충전을 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가 340k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차장님, 이 차량이 전기차다 보니까 여름철과 겨울철에 총 주행 가는 거리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겨울철이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1위고요. 주행 가능 거리가 한 15%에서 20% 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트리 컴퓨터 상으로 340km가 주행 가능하다고 떴을 때 겨울철이 되면 히터나 이런 걸 사용을 하게 되면 한 280km에서 260km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르노 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준수한 주행 성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차량을 타고 단 한 번도 무서웠던 상황이나 위급했던 상황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차가 핸들을 돌리면 운전자가 돌리는 만큼 차가 따라와주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구불구불한 길을 갈 때나 아니면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때 직진 안정성이나 핸들링이 너무 좋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크게 장점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이 차량 실내 디자인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르노 차량만의 감성을 좀 물씬 풍겨주는 것 같은데요. 9.3인 이지 커넥트 내비게이션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디지털 느낌을 물씬 풍겨주고 있으면서 하단부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e-Shift 전자식 기어변속기가 아주 귀엽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내가 산 가격에 맞는 차량을 타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저렴한 유지비죠. 휘발유나 디젤이나 LPG 이런 것들에 비해서 충전 가격도 저렴하고요. 차량 자체가 작다 보니까 전비가 엄청 우수하게 나와요. 이게 차량을 주행을 했을 때 시내에서 보통 주행을 하면요 전비가 1kW당 7.5km에서 7.8km 정도를 가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을 했을 때는 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 주행했을 때 전비가 더 떨어지네요. 그쵸. 전기차다 보니까 회생 제동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전기차의 특징이고 하이브리드 차량도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kW 급속 충전으로 324원이거든요 근데 324원으로 6.5km를 가요. 아, 심지어 그 비싼 급속 충전을 썼을 때도요? 네네. 지금 가솔린 평균적으로 한 1700원 정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했을 때 보통 1kW당 한 60원에서 70원 정도 돈을 내고 있거든요. 70원으로 충전을 했는데 차가 6km에서 7km를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엄청난 메리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전기차 계약서 바로 좀 알아봐야겠는데. 집밥이 있으신 분들은 전기차로 정말 매력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고속주행도 간혹 있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평균 전비가 6.5. 그럼 차주님, 여름철과 겨울철의 복합 전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여름철에는 시내주행 기준으로 평균 전비가 한 7.5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겨울이 되면은 시내주행 기준으로 평균 전비가 한 5.8에서 6.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겨울철이다 보니까 히터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효율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고속주행했을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말 그대로 고속 상온이 평균 전비가 한 6km 정도 나왔었고요. 겨울철에는 4.8km에서 한 5.5kW까지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전기차만의 또 다른 경제적인 장점이 뭐 있을까요? 고속도로 톨비가 반값이다. 역시 뭐 친환경차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친환경차 혜택이 적용이 되고요. 제가 양산에 살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에 놀러를 많이 가요. 거기 해수욕장 앞에 있는 주차장들 전부 다 공영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전부 다 반값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요. 거기다 자동차세도 13만원이고. 그쵸. 아직까지는 자동차세도 경차 자동차세와 비슷한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실히 전기 자동차만의 매력적인 저렴한 유지비는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이에요. 그럼 차주님께서 지금 경상남도 양산시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이 양산시 기준 충전 인프라면 만족하시나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일단은 급속 충전기가 제가 아는 곳만 한 8곳, 9곳 되고요. 체육관이라던가 공원, 그 다음에 지하철역 같은 데 전기차 충전기가 정말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급하게 전기차 충전이 필요할 때는 기다림 없이 바로 가서 충전을 할 수 있는 편이에요. 차주님께서 이 차량 출력은 마음에 드시나요? 출력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에요. 작은 차량 자체 대비 차량 토크가 전기차다 보니까 초반부터 밀어주는 토크가 있거든요. 그 토크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 차량 100kW짜리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환산 출력으로 따졌을 때는 134마력에 25토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이 후륜 서스펜션에서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승차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승차감이 토션빔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속도로를 주행을 할 때 크게 거슬리거나 그 다음에 불편한 주행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요, 승차감에 대해서.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정숙성인데 차가 엔진 소음이 전혀 없다 보니까 고속주행을 오래 장거리 주행을 할 때나 그 다음에 시내에서 차에서 소음으로 오는 피로감이 확실히 덜한 편이에요. 그 전에 업무용으로 타셨던 모닝에 비해서는 뭐 모닝은
맨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죠. 또 다른 장점이 하나 있는 게 르노 조회 차량이 스피커가 타 차량에 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다른 분들 실수로 인해서 사고가 한번 났을 때 보험사에서 수리 기간 동안 대차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차량 스피커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차량 뭐예요? EV6 였는데 최신 전기차인 EV6 스피커보다 이 친구가 더 좋았어요? 네, 차량 가격에 비해서 스피커 옵션이 없는데 이 음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음질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조회를 타다가 QM6를 타면 노래를 안 듣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다? 네, 가성비가 네. 맞다고 생각을 해요. 르노 조회가 유튜버 분들께서 진짜 가루가 되게 깠던 차량이거든요. 많이 까셨나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까셨어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보조금 포함해서 3천만 원이 안 되는 돈에 300km 넘게 주행이 가능한 차가 있을까요? 정말 가성비가 좋고 매력적인 차라고 느껴지는 거죠. 전기차 중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서 저렴한 유지비, 그리고 이 차량이 배터리 화재 사고가 없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12년부터 정말 많이 팔린 전기차로 알고 있거든요. 인터넷 뉴스 찾아보시면 테슬라보다 많이 팔린 차다 라고까지 멘트가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화재 사고나 급발진 사고가 없었던 차량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타고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르노 조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차량 외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디자인 왜요? 차량 외부 디자인이 얼핏 보면 경차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 오해 많이 받으세요? 네, 차량 실루엣 자체가 경차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주차 안내원분들께서 차량을 이제 인도를 해주시는 곳들이 있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면 경차 주차구역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너무 서러워요. 전면부 보시게 되면 그릴에 있는 르노 노장주 엠블럼에 충전구가 위치가 해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날렵한 디자인의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가 신성 좋게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하단 범퍼의 독특한 디테일이 전면부의 디자인을 완성시켜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면 해치백만의 아담한 차체 사이즈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휠은 16인치 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뒷모습이 거북이를 닮았어요. 라이트가 마름모 모양으로 양쪽에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 꺼벙하게 눈 뜬 것 같은 거북이를 닮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대신에 방향지시 등은 릴레이로 들어오니까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다 보니까 오는 단점이 있는데, 고속주행할 때 낮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차량을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돼요. 르노 조의 차량이 주행거리가 현대기아나 테슬라처럼 400km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서울을 가려면 무조건 한 번은 충전을 해야 돼요. 근데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분들, 포터 전기차라던가 봉고 전기차라던가 간혹가다 미니 EV 차주분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최근에 나온 레이 EV도 주행거리가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그런 주행거리 짧은 전기차들과의 전쟁이 매번 있습니다. 그리고 외진 곳이나 외곽에 가면은 전기차 충전기가 없거나 아니면 관리가 안 돼서 고장이 난 곳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방을 여행을 갈 때 거기서 충전하기 불편한 번거로움이 많죠.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항상 장거리 가실 때는 무조건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름철 대비 겨울철에 총 주행 가는 거리가 심지어 약 15%에서 20% 정도가 줄어드는, 또 겨울철이 되면 급속 충전기 충전 속도도 느려져요. 어느 정도 충전 속도가 느려지나요?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은 다 100kW가 넘거든요. 제 차량 기준으로 급속 충전이 최대 속도가 50kW인데 50kW가 최대 속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겨울철에는 한 13kW에서 14kW. 그렇게 확 준다고요? 제가 한겨울에 20kW를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충전 속도가. 충전 효율이 100% 기존 대비해서 70% 이상 떨어지네요. 이게 50kW가 최대 속도라고 돼 있긴 한데 여름에도 평균적으로 한 35kW에서 40kW 그 이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이라고 하면 르노 조의 차량이 충전 중에 공조기 사용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여름에는 차량을 급속 충전을 하면 차 안에서 대기를 하면 보통 현대기아 차들 차 안에서 에어컨 틀고 충전하시죠. 그렇죠. 저희는 여름에 충전을 할 때 에어컨을 못 쓰게 돼 있고요. 겨울에 충전을 할 때 히터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실화예요? 진짜 실화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을 알아보니까 충전기를 꼽은 상태에서 충전하는 시간에 예약 공조를 걸면 휴대폰으로 에어컨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해서 써봤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은 가능한데 너무 번거로운 거죠. 심지어 이지 커넥트를 사용을 할 줄 모르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차주분들이시거나 하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또 단점으로는 협소한 실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해치백 형태다 보니까 트렁크가 짧아서 트렁크 적재 공간이 좀 작아요. 그리고 차량 자체가 소형차다 보니까 뒷좌석 공간이 좁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르노, 푸조 같은 프랑스 차량의 특징이 운전석이랑 조수석이랑 엄청 가깝게 세팅이 돼 있어요. 연애하기 좋아요. 네, 맞아요. 와이프는 타면 정말 좋아하는데, 근데 그렇게 가깝다 보니까 오는 특징이 컵홀더 부분이 너무 불편하게 세팅이 돼 있고 수납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컵홀더는 르노 타시는 모든 형님들의 공통점이에요. 맞아요. 심지어 여기 지금 기어봉과 콘솔박스 사이에 컵홀더가 자리에 있어서 그것도 불편한데 심지어 컵홀더가 하나요? 컵홀더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컵홀더를 제가 이거를 놓은 거예요. 차주님께서 이거 하나 달아놓으셨어요. 네, 맞아. 이걸 빼면 컵홀더가 팔걸이 밑에 있습니다. 컵홀더 쓸 거면 이걸 올리고 써야 돼요? 네, 맞아요. 팔 걸리적거리고 뭐예요 이거? 기존에 원래 컵홀더가 두 개로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팔걸이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된다 하면 팔걸이를 컵홀더 자리에 꼽아버립니다. 진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저랑 제 와이프가 같이 타고 가면 와이프는 컵을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좀 마음 아픈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등받이 각도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얼식으로 돼 있어서. 어디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센터 콘솔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돌려야 돼요? 네, 맞아요. 여기 손등 막 걸리적거리고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거. 손이 끼인 상태로 돌리셔야 됩니다. 그럼 차주님, 르노의 AS에 대해서 좀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정말 친절하세요. 친절은 하신데 지금 르노 조의 차량이 메이드 인 프랑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속이 오는데 다른 수입차들 처럼 한 달씩 걸려요. 무슨 포르쉐도 아니고. 얼마 전에 AS를 받을 때 뒤에 라이트 쪽이 안쪽에서 갈라진 하자가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교체를 하려고 갔더니 부속이 오는데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다. 그렇게 해서 대기 기간이 많이 길었고요. 엔진이나 모터 쪽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바로바로 수급이 가능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전기 차량들에 비해서 최고속도 리미트가 엄청 짧게 걸려 있어요. 얼마인가요? 최고속도는 140km의 리미트가 걸려 있고요. 에코 모드를 켜게 될 경우에는 100km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이 제가 고속도로 주행 중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 뒤에 카시트에 아기가 앉아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아기가 차문 손잡이를 당겼는데 문이 그냥 열려버리더라고요. 말이 돼요? 문 잠겨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잠금 장치 여기 보면 빨간 불 들어오는 게 들어와 있었는데 키즈락이 안 걸려 있었던 건 맞지만 근데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열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아무리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차가 100km 넘게 달리고 있는데 차가 문이 그냥 열린다는 게 그때 심장이 정말 철렁했습니다. 아니 진짜 이 차량 2021년에 유로 NCAP에서 충돌시험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결 0점을 받았거든요 이 차가. 맞아요. 그리고 요즘 시대에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커튼 에어백이 탑재도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페이스리프트가 되고 나서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좀 한 1, 2년 전만 해도 전기차에 대한 칭찬 뉴스가 많다가 전기차에 대한 단점들을 폭로하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한 차주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전에 전기차에 대해서 좋게 말을 했던 부분은 당연히 친환경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배터리 후처리 문제라든지 충전 불편함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스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차주들은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충전에 대한 불편함도 솔직하게 급속 충전만 이용을 해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도 기름값 대비 저렴한 유지비 때문에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불편함에 감수하고 탈 만큼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분들도 타는 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 세금 구조를 개편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맞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해요. 솔직히 2,800만 원짜리 세금이랑 1억 5천짜리 세금이랑 같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트럭이 세금이 10만 원대가 되나 그렇게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입 픽업 트럭들도 다 비슷한 가격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도 같이 개선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르노 조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3만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조의가 소형차고 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비싸요. 차량이 프랑스에서 오는 외제차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차까지 넣으면 제가 1년에 이번에 170만원인가? 그럼 차주님께서 그 전에 바로 업무용으로 타셨던 모닝 보험료는 얼마였나요? 그때는 80만원? 모닝에 비해서 거의 두 배네요. 그리고 전기차량 운행할 때 들어가는 전기값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고속도로
고속도로랑 시내 주행 비율이 시내가 7, 고속도로가 3 정도 돼요. 급속 충전으로만 차를 운행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모닝을 운행했을 때는 한 달에 약 유류비가 8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조의 차량은 급속으로만 충전을 해도 한 달에 약 15만원 정도 비슷한 주행거리인데도요. 근데 거기다가 완속 충전 꽂으면 훨씬 저렴한 거잖아요. 훨씬 저렴하죠. 완속 충전만으로 한 달 차를 운행을 했는데 한 달에 전기값이 한 3만원 들어갔나? 한 달에 몇 킬로 정도 주행을 하시는 건가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2,300, 400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복합 전비는 여름에는 6.4, 5 정도 나오고요. 겨울에는 4.8에서 5.3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속 충전 기준으로는 한 7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급속 충전 기준으로는 324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으로 가득 넣었을 경우에는요. 지금 조의 배터리가 52kW.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30kW 정도를 충전을 하는데 완속 충전 기준으로는 한 2,300원, 400원 풀 충전하는데요. 그리고 급속 충전 기준으로는 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 약 300km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르노 조회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우리나라에서 이 차량 가격대에 이 주행거리를 보여주는 전기차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카로서 사용을 했을 때는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 차지만 세컨카로 운행을 했을 때 특히 여성분들 운전하실 때 정말 편한 차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중고로 구매를 하신다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경남 양산에서 족발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기사님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께는 제가 서비스 약속드리고요. 서비스 아주 푸짐하게! 배달의민족으로 주문하신다면 한기사님 유튜브 보고 주문했어요. 멘트 달아주시고요. 방문하신다면 꼭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서비스 팍팍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준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